일로 맞춘 상태에서 여기서 공 이렇게 돌려버리면 돼요. 잘하시잖아요. 아미타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운동 쉽게 하고 재밌게 하자 마랑입니다. 하이바. 자 여러분, 제가 이곳에서 타코 천재라는 소리 들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공격, 오늘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수비형, 수비를 좀 배우고 싶어서 제가 한 번 더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마랑TV 공식 타코 선수님 서효영 선생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효영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 잘 지냈죠. 네, 어떻게 유튜브는 잘 하고 계십니까? 유튜브, 네, 뭐 간간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거 이제 촬영하기 전에 좀 얘기를 나눴는데 유튜브 저한테 유튜브 재밌어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많이 힘드신가 봐요. 네, 네. 좋아요랑 댓글 좀 많이 달아주시고. 일단 저희가 오늘 수비타쿠를 배우러 왔는데 수비타쿠 한마디로 말하자면? 마랑님이 잘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저 수비 굉장히 잘해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생활 스포츠 중에 하나인 탁구 수비편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넘버원 멀티 탁구 요품점 솜탁구입니다. 기억해주세요. 매진인마. 제가 의상 체인지를 하고 오늘 진짜 진지하게 또 수비 탁구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점프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뭐예요? 수비는 일단 탁구 선수를 보통 이제 팔다리가 좀 길거나 피지컬이 좀 좋거나 그러면은 수비로 많이 전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딱 수비하기 좋은 조건인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봐야지 알겠죠? 서브를 받는 수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수비 별다를 게 없어요. 그냥 갖다 맞추시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 오! 오! 오케이! 끝났다! 컨텐츠 끝! 오, 운동 신경 좋으셔, 진짜. 오케이! 오! 안 들어왔어. 어디요? 패놀더 라켓에. 아, 패놀더 라켓. 같은 경우는 오른쪽 엄지를 누르고 왼쪽은 검지 힘 주고. 아, 이게 진짜 좋네. 야, 이런 팁이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팬 홀더였고, 이거는 이제 뭐죠? 쉐이크 핸드. 예? 쉐이크 핸드. 쉐이크 핸드. 오! 좋아요. 이거 좋은 거예요? 응, 들어왔잖아. 들어오면 잘하는 거예요? 수비가 됐잖아요. 여기다. 오! 진짜 대박이다. 오! 진짜 얇았다. 제가 이렇게 넣잖아요. 이게 이 자세로 넣는 앞면으로 넣는 게 포핸드 서브예요. 포핸드 서브. 네, 한국말로 하면 화 서브. 화 서브. 그리고 제가 이제 뒷면으로 넣는 거를 백 서브라고 하거든요. 네. 리시브 받는 사람이 제가 백 서브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백 쪽을 보고 모든 각도를 백 쪽을 보고 받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백 쪽, 여기가 화 쪽이잖아요. 제가 화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앞면을 넣고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뒷면을 하고 있으면 백 서브. 아, 네네. 근데 제가 화 자세를 이렇게 취하고 있으면은 라켓 각도를 화 쪽을 보고 받아주시면 돼요. 아, 저쪽으로? 네. 라켓 각을. 눈이 말고. 아, 이렇게? 이쪽으로? 그쵸. 아, 응. 그렇지. 화 쪽을 보고 받을 때는 라켓 각도가 백 쪽이 아니라 화 서브를 받을 때는 화 쪽으로 돌려주셔서 받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쉽다니까요 이게. 아, 저쪽 보고 치는구나. 그쵸.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쪽 보고 치잖아요. 그러면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로 튕겨 나가는 거예요. 와, 진짜네. 다시. 아니, 그렇지. 일로 튕겨 나가요. 신기하네. 그러니까 이쪽을 보고 해야지 일로 올까 말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수비할 때 나 무조건 다 화 쪽으로 보낼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 그럼 백서브 해볼까요? 네. 제가 어디를 보고 하라 했어요, 그럼? 그쵸, 맞아요. 백. 응. 백서브 받을 때는 똑같이 이제 라켓 각도가 백 쪽을 향하게. 오케이. 하회.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어? 여기 좀 더 여기 보고. 여기서? 그렇지. 어? 나 여기 보고 진짜 일로 치는데 여기 가네요. 그러니까 일로 보고 쳐도 일로 오는데 그럼 일로 보고 치면은 절로 미스 날 확률. 절로 그, 보내볼게. 그러면은 절로 날아갈 확률이 커요. 그렇지. 그러면은 응용을 하면 돼요. 제가 이서브 넣으면 어디로 가라고 했죠? 그러면은 일로 맞춘 상태에서 여기서 공 이렇게 돌려버리면 돼요. 잘하시잖아요. 돌리는 거. 아니 화쪽으로 돌려요 이렇게? 네. 아까는 그냥 갖다 대기만 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가 좀 쉽게 받겠죠? 지금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돌려버리잖아요. 그럼 상대도 좀 어려워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단 같은 스핀이든 대고 있든 화를 보라. 할게요. 스핀. 와! 오케이. 부족하는 거 맞아요, 근데? 맞아, 그러니까 일로 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로 봐야지 이 정도라도 들어온다 이거죠. 근데 일로 보면은 일로 나갈 확률이 있으니 지금 잘하신 거예요. 돌리세요. 돌리지 이렇게. 그렇죠, 어. 보, 그렇죠. 그렇지, 오. 보면 그게 너무 힘다.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막 돌아요, 저거. 커트 스핀 넣어드릴게요. 이게 원래 이제 전진 회전은 이렇게 가는데 공이 커트 스핀은 공이 공이 이렇게 돌아와요. 오! 오! 얘는 공이 맞고 엄청 깎이거든요. 네. 공이 그래서 각을 세우면은 네트에 걸려요. 네. 그러니까 눕혀서 네 그냥 좀 앞으로 밀어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이렇게. 네. 하회전에는 라켓 각을 눕혀서 보내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하회전. 그렇죠. 우와, 그렇지. 우와. 어. 야, 와. 야, 와. 아니 그만해주세요. 많이 했어요. 네. 라켓을 아까 제가 눕히라 했잖아요. 네. 눕혀놓고 공을 다시 말아서 올려야 돼요. 그래서 상회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돼요? 그렇지, 하셔야 돼요. 오, 맞아. 이게 역회전 준 거예요. 와, 신기하다. 네. 좀 더 밑에 내려 라켓 좀 내려갔다가 올라오시면 돼요. 내려갔다가. 네. 내려갔다가. 그렇지. 우와. 오. 이게 몰린데. 와. 이런 게 배우는 거지. 제가 지금 배운 거 아무거나 랜덤으로 넣어볼까요? 아, 랜덤으로 하세요. 오케이. 안돼. 안돼. 대박. 안돼. 바보 아니야. 여기 바. 바보 아니야. 내가 지금 백서브 넣었잖아요. 아, 왜 빨간색이었는데? 아니 라바는 중요하지 않지. 내가 자세를 보라 했잖아요. 오고 갖다 대. 오케이. 오케이. 그치? 오케이. 오. 근데 이걸 자꾸 이렇게 물러나지 말고 다리 잡아놓고 다리 잡아놓고 엎으셔야 돼. 오케이. 오. 끝. 오. 좋아. 수비에서 반격하는 걸 배웠어요. 그런데 제 영상 보면은 계속 수비하는 생활을 그 수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네. 그럴 땐 이제 제가 봤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이런 건 이제 뭐 어떻게 하는 왜 하는 겁니까? 수비라는 전형이 있어요. 축구처럼. 네. 수비 골키퍼처럼. 네. 골을 막잖아요. 네. 그래서 떨어져서 네. 상대가 상회전을 거는 거를 다시 하회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역회전 계속 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회전 들어가면 다시 드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난 다시 하회전을 하고. 하회전을 하고. 아. 근데 상회전을 다시 하회전으로 보내는 게 되게 어려워요. 상회전을? 네. 하회전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수비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라켓을 들고 위에서 밑으로 역회전을 보내시면 돼요. 그거를 탁 깎아야 돼요. 위에 아래에요? 맞아요. 상회전을 걸었을 때 뒤에서 하회전으로 역회전을 보내는 걸 하겠습니다. 오! 근데 이게 너무 세버려, 수비는 힘이 세버리면 안 돼요. 아, 힘을 빼고 얘가 세게 들어와도 엄마 마음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아이를 살살 얻는 느낌. 그렇지. 이렇게. 오! 와우. 되네. 신기하다. 다시.
어서 와. 더 이렇게 감싸듯이. 그러지. 웃어? 근데 아, 다 좋은데 제 표정이 이상한데요? 소리 안 내면 안 돼요? 죄송해요. 아, 제가 소리를 냈구나. 아니, 이렇게 들고. 다 이거 이쪽은요? 네, 들로 가보세요. 이것도 이렇게? 왼발이 뒤로 가서. 아, 이렇게? 아, 그렇지. 이렇게 달아주는구나? 네. 아,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들고 계셔야 돼. 그렇지.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밑으로. 네. 이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자세만 좀 더 그 틀어서 중심을 같이 왼쪽으로 밀어주면서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 그렇지. 선생님 자꾸 선생님 기분 이상하잖아. 내가 맞는 거 같잖아. 이거 소리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라이브예요? 힘 빼기 위해서 한 거예요. 힘 빼기 위해서. 어. 이거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연속으로 드릴게요. 오. 오케이. 오케이. 이 느낌이네. 이게 수비야. 이게 수비예요. 이게 this is defense.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서브 그냥 받는 법. 같은 스핀 주는 법. 그래서 멀리서 상회전일 때, 그쵸? 드라이브나 이제 스매싱은 상회전이나 아니면 직진 회전이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배웠으니까 이제 연습 겸 실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